대표님이 이 채널을 3개월 운영하면서 이제 어떠한 경우들을 적용해서 내가 좀 성장 속도가 빨랐던 것 같다라는 거좀 말씀해 주실래요? 약간 성공 사례 같은 얘기 잠깐 듣고 싶으니까. 일단은 좀 사소한 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뭐 롱폼이나 미드폼에는 설명글도 되게 친절하게 잘 써놓고 뭐 태그도 많이 넣고 하는데 쇼츠에는 좀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목만 덜렁이고 있어봤자 이제 태그 정도만 있는데 저는 그냥 설명글에도 아 오늘 이 요리 했는데 이렇게 맛있었고 여러분들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구독과 뭐 공유해 주시면 뭐 좋은 레시피 많이 얻어간다 뭐 이런 써놓고 그 밑에 또 이제 레시피를 써놓고요. 근데 사람들 잘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설명글에. 얘기 많이 안 해요. 네. 근데 그거를 근데 또 보통은 이제 설명글 보는 거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또 이제 복사해서 댓글로 고정을 시켜놓고요. 좀 그런 것도 효과 있지 않을까 하고 또두 번째로. 썸네일에 좀 신경 쓴 거예요. 네. 꼭 그게 이제 후킹이 돼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제 제 채널을 둘러보다가, 이제, 그 요리의 제목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채널들을 이제 좀 탐색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방주님 뭐 요리 잘 보고 있는데, 요리 영상에 제목 좀 넣어주세요. 저 다시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데, 저는 이제 제목까지 좀다 넣어줬잖아요. 이제 제 채널을 둘러보는 사람이 아마 클릭을 더 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초보 아니었죠. 속였던 거죠. 아, 근데 진짜 의심이 많이 가는데. 제 짐작이죠, 근데, 그거는. 제 어. 짐작인데 좀 그렇게 또 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영상의 끝과 시작이 이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영상이 끝난 줄 모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를 모든 영상에 다 적용을 시켰고, 또 그걸로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썸네일 따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이 끝 보통 같은 요리 채널을 보면 그러니까 요리가 이제 그릇에 담기면서 완성되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6초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3초 나눠요. 그러면 이제 국물을 따르다가 영상이 끝나는데 이제 그 뒷부분을 자른 걸 앞에다 갖다 앞에 놓으면은 놓고 국물을 따르다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 완성되고 네. 이어지게. 그럼 초반으로 들어오니까 그걸로 썸네일로 또 설정하기도 너무 좋고요. 완성된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약간 좀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는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 그게 아니고, 뭐 인스타나 뭐 이런 쇼츠 릴스 같은 거 보면 그냥, 뭐야, 알았어요. 아, 끝난 줄 연구하셨구나. 알았는데, 그렇게 맞아요. 연구를 했다기보다 무한루프 그냥, 돌게 원래 이렇게 이어지게 하라는 것도 근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 중요성 모르고, 아, 되게 골 때리네? 약간 좀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영상 끝날 줄 몰랐네. 근데 이제 유튜브 이제 하게 되고 좀 관심 갖게 되면서, 이제 들리던 게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얘기들이, 아,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이제는 그런 들린다. 거였구나. 다 의도로 한 거였구나. 해서, 예, 그렇게 하게 요번에 한 됐습니다. 두달 약간 더 됐는데 알고리즘 바뀐 걸 느낀 게 그때부터 이 무한루프 도는 거는 크게 점수 안 들어가는 것 아, 그래요? 같아요. 예. 시청자 수가 뭐 80%, 100%, 네네네. 200%, 300%는 크게 안 들어가는 것 같고 CTR, 제 설명글 네네네. 검색 알겠습니다. 대신 이탈률은 80%대까지 넘어가야지 그냥 뻥 터지고 그냥 많이 터진 영상들 다 들여다보면요 80% 90%, 90%짜리도 있어요. 지금 우리 55.3%잖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안 나가게 하는 거 연구하셔야 돼요. 예, 저도 그거를 나름 이제 강의 내용에도 넣고 하는데. 근데 그 유행도 계속 바뀌긴 하는데 소리? 소리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 소리를 그 들어가자마자 그냥 0초부터 소리가 나오게 한번 뭔가를 땡겨보세요. 탁 소리, 다다닥 소리 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영상의 시작을 요리 담는 걸로 해서 이렇게 무한루프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칼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소리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이제 이탈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칼질에서 나간다고요? 이게 이제 요리가 시작하면. 근데 에. 그게 보통 저는 이제 요리를 다 순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칼질부터 이렇게 나거든요. 탁탁탁탁. 근데 거기서도 좀 나가는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가 좀 똑같은 영상에 음악을 담았다 뺐다 해봤는데 궁금해요. 네네. 그때 유튜브 뮤직으로 영상 그 음악을 넣었었거든요. 넣었을 때 음악이 쉬는 구간이 좀 많아서 영상 앞에 1초 정도 쉬고 음악이 시작되는 거랑 음악을 바꿔서 0초부터 출발하는 거랑 봤는데 점수가 바뀌더라고요.
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들어 도입부부터 소리 한번 들어가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뭔가를 소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당연히 음식 관련된 소리가 되겠죠. 네, 한번 넣으시면 아니면 저만의 시그니처 소리를 따로 그래도 되고 따놔서 뭐 튀기는 소리라든가 뭐 국물 따르는 소리라든가 그냥 어떤 영상이든 다 넣어볼까요? 맞아요. 한번 초반 3-4초에 네, 그래서 얘를 80% 때까지 한번 끓여보세요. 그래서 딱 그 소리만 들으면 중남이 국 딱 생각나게 알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된 사람은 처음에 구독자에서 이탈을 안 하는 소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성적이 좋으면 나중에 밀어주게. 어렵네요. 아니요, 지금 대표님 지금 엄청 성장이 빠른 거라. 예. 영상은 집에서 혼자 다 촬영하고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예. 그 제가 권해서 나와서 이제 강의해 주실 거잖아요. 얼마큼 알려주시게 돼요? 그 강의 내용이요? 네. 진짜 네, 전부 노하우. 다 제가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먹고 사시게요 이제? 네? 못 따라올 거다? 무슨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그러면 내가 노하우를 다 알려주면 네.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저요? 네.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는 거? 네. 왜냐면은 뭐 요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시피 알려줘도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 진짜 이게 정답이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뭐 그 사람 목소리 다르고 제 목소리 다르고 또 시작 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대표님도 많이 가르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줘서 안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알려줄 거면 제대로 알려주고. 네, 저도 예전에는 누가 내 레시피 알려준 거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됐는데 요즘은 네. 그릇이 작건 중간이건 다 상관없이 빨리 치우고 빨리 비우고 또 빨리 치우고 비우는 사람이 난 것 같아. 우리가 이거 비우잖아요. 네. 다음에 빈깡통 될까봐 공부 더 빨리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알려주면 공부 더 빨리 하게 돼. 이렇게 공유하면서 가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 올해 목표 몇이세요? 10만이요. 10만? 10만인데 사실 더 궁극적인 거는 저는 그냥 찐팬 여기서 한 2-3만 더 모아서 앵주부님처럼 진짜 적지만 그 찐 구독자 나한테 신뢰가 있는 구독자를 모아서 이제 출근 안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일단 그거고 10만 구독자는 사실 저는 그냥 이 결대로 계속 해나가면 그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강의도 잘해주시고 계속 근데 요즘들은 약간 되게 좋은 게 데이터도 보시고 방향 잡으시는 게 장난이 아니라